In the town where I was born, lived a man.박혜경 씨, 4년 만에 오랜만에 나타난 한가운 얼굴 박혜경 수술 해명 그녀가 직접 밝히는 무죄. 그녀를 둘러싼 소문들의 실체 쓰러진 거예요. 그게 자살 소동을 예정. 그리고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악수 스모키걸로 들어 솔직당돌한 매력의 아이돌 맴블레 딸기 열면 갖다 줄게. 개인적으로 그니까 그럼 그들이 혜경의 딸기 선물을 정색하며 거절한 사연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비틀즈 코드는 가설과 이론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일 뿐 코미디 프로그램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믿거나 말거나. 오늘 저희 잠수함에 나오실 분들은요 정말로 미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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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나오신 분들입니다. 얼마나 나오기 싫었어요. 이렇게 미룬 겁니까? 네. 이렇게 나오기 싫었을 바엔 차라리 자수하는 게. 근데 나오기 싫다고 차라리 진짜 자수하는 게 낫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만나서 물어보도록 하죠. 비타민 같은 목소리에 그녀, 박혜경! 섹시 비트로 돌아온 다섯 남자입니다. 엠블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박혜경 씨.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4년 만에 컴백을 하신 거예요? 아니, 앨범은 전에 냈고, 냈는데 활동하는 냈고. 중에 목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성대마비. 혹 같은 게 생긴 거예요. 성대. 폴립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떼고. 좋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박혜경 씨 오랜만에 출연하신다고 저희가 타임 이슈를 봤더니 저희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예. 뭐 수술 나오는 거 아니야? 해명, 심경 고백, 무죄.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무죄는 뭐냐면 제가 가게를 하나 했어요. 오, 예. 그게 되게 잘 돼가지고 넘겼어요. 몇 개월 뒤에 갑자기 권리금 편취로 사기 고소가 된 거예요. 아, 그럼 건물주가 왜? 그냥 소송 건 거예요? 돈을 달라고 뒤로 이제. 아, 그러니까 끝까지. 꽃을 아니니까 탈이 나는 거죠. 네. 컨디션이 있는 건데. 아, 네. 그래서 신경고백. 아, 그래갖고 이제 무죄가 나고 이제 성대가 문제가 생기고 몸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못 먹은 술을 먹고. 성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예? 술을 먹고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먹고 까먹고 쓰러진 거예요. 아이고. 그게 자살 소동으로 이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도 있었어. 별일 다 있었네. 근데 이제 그게 목 아픈 약인데 항우 우울성 약이라는 걸 막 더 부각시켰고. 남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네요. 아, 그 술을 먹고 약을 먹었던 장소에 남자가 있었어요. 남자 두 명에 여자 두 명이. 남자만 부각됐죠. 그 남자분은 그러면은 소송 안 걸었나요? 굉장히 소동적이시네요. 너무 소동 준비 좀 하고 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웃으시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네. 옛날 분들이 많이 듣고 그러세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웃거든요.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아, 또 못 떨어졌네. 지금 이거를 순식간에 한 20번을 계속 웃고 있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엠블랙 1년 반 만에 미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영화, 드라마, 뭐 예능 개별 행동을 많이 하셨죠? 뭐 네. 하셨죠? 누가? 저 그 댄스 스포츠 하는 방송. 누구요? 네, 저는 지호 씨. 승호군과 같이 뮤지컬도 했었고요. 오, 예. 얼마 전에 사람과 전쟁이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아, 왜 불륜남이 나오더라고요. 너처럼 성질머리 사람 기집애랑 사귄 내가 미친놈이다, 씨. 아이돌 진짜 아이돌 치고는 구렛나루가 많아요. 털 되게 많아요. 엘지오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아이돌 같은. 예. 코쌤을 잃었는데도 코쌤이 있는데. 몇 겹을 지금 파운데이션 했는 것도 그래서 밀고 나가요. 대단하네. 이준 씨는 어떤? 저는 아이리스라는 드라마를 하고. 아 맞아. 그 전에. 영화를 하나 찍었고요. 뭐죠?
배우는 배우다라고 그 김기덕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신 분이 있고. 아, 네. 개봉했어요? 죄송한데 개별 질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아 진짜? 아, 이런 방송 처음이야. 아니야. 근데 저희가 전시 방송이에요. 이게. 약간 좀 선을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또 엮이고 또 이러면 좀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또 무슨 일이 날까 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진짜 궁금해. 그럼 저희를 통해서 저희에게 말해. 또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 아니요 직접 물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저희가 눈물 지금 지금 하고 싶어요. 아, 그럼, 아, 잠깐, 진짜, 그러면, 네, 네. 여기 두 번째 머리 파란 친구 있죠? 입술에 가운데 뭐가 묻은 거야, 점이야? 아, 이게요, 점이에요. 아, 와, 저 입, 저걸 봤단 말이야. 희력이 무슨 대머리 독수리예요? 우리 저기, 아니, 이게 어떻게 보여? 지호 씨가 입술이 좀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계속 찾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한눈에 들어오는데 저 친구는 장점이 안 들어와서 계속. 아니 너무 직접적으로. 아니 그랬는데 너무 섹시한 거지 저게. 저도 7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멤버들도 몰라요? 몰랐어요. 이 점이 조금 진했으면 근데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일부러 그려요 더. 앞으로 이렇게 까맣게. 저기 그만 얘기를 좀. 아니 성대 아프시다면서요. 성대 아프고 성대에서 좀 얘기해. 아니 그게 좀. 너무 궁금했어. 이제 가만히 있어. 다음은 우리 천둥 씨. 예 천둥 씨. 네 저는 드라마 하나 있어요. 드라마 어떤 거? 케이블 드라마인데요. 이제 네일샤파리스라고. 아~ 네일리스트 드라마. 요즘 머리가 본인의 색깔입니까?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슈퍼나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저희가 아이돌이다 보니까. 천국 씨 머리 얘기하니까 지호 씨가 많이 웃었어요. 그 머리에. 사실 저 머리가 젊었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앞모습만 봐서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뒷모습 보면 뒷모습 되게 웃겨. 저기 이렇게 숙이면 사슴의 뒷꼬리 같아요. 아니 저는 혜경 씨. 아니 혜경 씨 이러시면 정말 저희가 보호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씨입니다. 저는 뭐 아마존도 갔다 왔고요. 아마존도 갔다 왔고 군대도 갔다 왔고. 아니 근데 그 방송 촬영 좀 힘들었나 봐. 이게 좀 외모가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진짜 본인도 안 힘들었죠. 네, 약간 고민이 네, 있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부패돼요. 썩어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좀 아마존이 힘들어요? 아니면 군대가 힘들어요? 아마존은 몸으로 힘들었는데요. 그 군대 같은 경우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뭐 둘 다 돈을 받죠. 그렇죠. 아마존 원주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벌죠. 둘 다 돈 받고 갔죠. 돈 없으면 못하죠. 네. 돈에 눈이 멀어서. 대덕의 팔박사와 가수가 밝히는 두 팀의 운명 담보 경행이로 상큼발랄한 목소리 요정 같은 그녀 박혜경 섹시 비트로 들어 진화하는 다섯 남자 엠블랙 이들 사이에는 동화 형인군이 존재한다. 동심을 바탕으로 지어진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 동화 박혜경 3집에 수록된 노래 제목 동화 엠블랙 승호가 어린 시절 동요제에서 부른 곡 하늘나라 동화 그리고 한 동화 공모전 대상 수상자 산골 친구 미르 우리는 놀랍게도 전라남도 장성에 사는 진짜 산골 친구 미르를 발견했다. 동화책을 읽는 대상 키즈 엠블랙 지호는 과거 카이 키즈로 활동했습니다. 박혜경과 먼데이 키즈가 함께 출연한 음악방송의 MC는 놀랍게도 엠블랙 천둥이었음을 확인. 이뿐만이 아니라 성질, 양식, 사상 따위가 같아짐을 뜻하는 말 동화. 우리는 이 두 팀이 후레시맨의 동화비였음을 검증했는데 후레시맨 얼짱 악당 레이네펠과 박혜경은 놀랍도록 닮았음이 엠블랙은 아이들의 로망 후레시맨으로 완벽하게 변신해 시청자의 손발을 없앴다. 한편의 동화 같은 순수한 이들의 평행 이론이 지금 시작된다. 코피엠 분들과 디펑스 분들보다는 네.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아, 그거 보고 나오셨어요? 예, 네, 보고 나왔어요. 예, 예. 저 뒤에, 뒤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사람 있는지 몰랐죠? 사람이에요. 자, 두팀 사이에 동화평행 이론이 선임판인지 간단하게 좀 한번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동화하면 가장 많이 읽게 되는 게 백설공주죠. 네.
나는 백설공주의 한 장면처럼 거울을 보면서 아, 참 잘생겼다. 내지는 어, 난 이쁜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다. 라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주시죠. 자, 하나, 둘, 셋! 와! 아 근데 진짜 상상도 못한 거죠. 네, 사실 한 번쯤은 누구나 아니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진짜 아니 당연히 좀 안 들어야 될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안 들잖아요. 저희가 이거는 평일에 만나 성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양심을 한번 본 거거든요. 이거 솔직히 그냥 해본 건데. 네. 아, 구체적인 증거를 좀 찾아볼게요. 박혜경 씨 노래 제목이 동화죠? 네. 놀랍게도 그 속에 엠블랙의 멤버 이름이 나옵니다. 불러주시죠. 당신의 세상엔 어 천둥이처럼 천둥! 천둥! 어떻게 노래 가사에 이렇게 또 우와 천둥 씨가 나오시네요. 요즘은 혈액형 동화도 유행이라고 하네요. 혈액형을 좀 안 주셔서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희는 한 번에 다 같이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아, 자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명이요? 네. 진짜로? 네. 이렇게 되면 박혜경 씨면 A 형이면 대박인데? 어 대박이죠. 이게 대박. 박혜경 씨 하나 대박이지. 셋. 어 저는 혈액형 말한 적이 없는데. 뭔가? 혈액형 뭐예요? 어, 말하기 싫은데 말 안 하면 안 돼요? 어? 왜? 그냥 저는 한 번.